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일요일 오전 8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리플 등 상위권 코인들 모두 가격의 하락폭이 짙습니다. 코인360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붉은 빛이 짙은 상황인데요. 네, 오른쪽으로 조금 많이 가서야 초록불이 조금씩 켜져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분위기는 붉은빛으로 네,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확인해 본 현재의 시가총액 1267억 달러로 많이 줄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3.5% 기록 중이고요. 비트코인 현재 3,902달러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연중 최저치를 한번 찍고 3,900달러까지 일단은 올라선 모습입니다. 리플도 8%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0.37달러 선에 거래 이어나갑니다. 이더리움 8%, 비트코인 캐시 12% 하락 중이고요. 그 밖의 코인들도 모두 하락세 이어나갑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의 순위를 봐도 하락폭이 짙은 코인들이 더 많은데요. 네, 오늘 상위 100개의 코인들 중에서 오르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네, 다이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오뎀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테이블 코인들 몇 개만이 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래량 순위 살펴보실 텐데요. 조정된 거래량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낸스가 1위, OKEX가 3위, 2위, 후오비가 3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현재 14위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지만 24시간 거래량은 18%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상위권 거래소들 모두 거래량이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현재 국내 시세에서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가격 네, 하락세로 거래가 됩니다. 빗썸에서도 상승하는 코인들을 찾기는 거의 힘든데요. 비트코인 SV만이 35% 급등을 해주고 있고 비트코인 9.96%, 리플 7.23% 하락하는 등 네,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네, 현재 업비트에서도 SV만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9%, 리플 7%대로 하락 중입니다. 네, 비트코인 골드 3.2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755달러 새로운 연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CCN의 보도인데요. 앞서 기술 분석가들은 이미 주말 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왔고 4,370선까지 가격을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현지 시간 24일 밤 10시 정도를 기점으로 하락폭을 키웠다는 보도입니다. 강한 매도세가 표출이 됐고 결국 4,000선을 막지 못했다는데요. 시장이 4,000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3,000선을 다음 지지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네시스 캐피탈 CEO 마이클 모로는 이미 3,000선 근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기사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3,800달러의 지지선을 네,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주간 3번이나 낙하하면서 어떤 것이 급작스러운 가격 하락의 촉매제가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더블락의 스티븐 정은 비트코인이 1달러에 도달을 하면은 내가 경고가 울릴 수 있도록 설정해놨다라고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 더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3,000달러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니 베이스나 안토니 폼필리아노 등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폼필리아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진정한 바닥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고 모건 크릭도 3,000에서 4,00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고쳐잡았습니다. 다만 3,000달러나 2017년 최고점으로부터의 85%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니 베이스는 만일 3,000달러 구간에 진입한다면 매수를 시작하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무로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클 무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요. 가격이 3,000대 중반에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4,000달러도 이미 예전에 두 번 테스트된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단기간 투자는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하라라고 조언을 내놨는데요. 비트코인 10년 역사에서 5번 정도 이런 75% 이상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면서 만일 그런 긴 관점의 렌즈를 갖고 있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2018년 비트코인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들은 3에서 5년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가격 하락이 채굴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해시레이트까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채굴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채굴 시장은 수익성 저조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부 채굴 기계들은 구입 가격의 5% 시세에 중고시장에서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관습법의 체계에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은 굉장히 힘든데요. 증권거래위원회의 ICO에 대한 규제 칼날이 강해지면서 가짜 ICO에 대한 판결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입니다. 가장 최초의 판결은 2019년 4월로 예정된 막심 카블라프스키에 대한 ICO 사기 혐의인데요.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함께 14개월간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이미 증권법이 ICO에 적용된다고 주요 기관들, 특히 SEC가 밝힌 상황이어서 규제가 확실시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9월 카블라브스키에 대해 SEC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리코인과 다이아몬드 리저브 코인으로 인해 1,000명의 투자자들이 30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에 찾아온 겨울에 가지고 있을 것이냐 팔 것이냐, 네, 어떤 것을 매수해야 할지 추천해주고 있는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인데요. 이번 주에는 스몰캡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틈새 시장을 갖고 있는 대형 암호화폐도 매수하라는 비트코이니스트의 충고입니다. 다코인과 비체인이 대표적인데요. 다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 가치를, 비체인은 상위권의 시장 가치를 가진 코인입니다. 이 주에 주목할 만한 코인으로 꼽았고요. 다만 다코인 같은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이 조금 높음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8알 코인으로 비트코이니스트가 추천한 것은 비트코인 골드인데요. 비트코인 골드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인데 ASIC 대신 GPU를 사용하길 원했던 채굴자들이 만든 것인데, 하지만 GPU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제는 그다지 희소성이 없다고 매도를 추천을 했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시장의 붕괴로 희망을 버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처럼 변덕스러운 시장은 없다는 의견을 보이는 소니싱은 2019년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ETF 덕분입니다. 내년 2분기 안에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인데, 최근 암호화폐 유동성 부족이 시장 붕괴의 원인이다 라고 바트 스미스, 서스케이어나 트레이더도 말한 적이 있죠. 유동성 부족은 일부가 시장 조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델리티의 시장 진출이 충분한 유동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자산에 투자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를 보이진 않겠지만 유동성이 확보되면 가격 상승의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더의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레오나르도 레알이 미국의 두 개 회계회사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테더는 미국 달러에 의해 완벽하게 뒷받침되며 암호화폐 조작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시장에서 사용됐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또 텍사스 대학 존 그리핀 교수도 지난 6월 같은 맥락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크립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레알은 이미 시장에서 테더가 널리 이용되는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부족이 있을 수 없고, 전체 가격 조작의 전제에는 테더가 달러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이 깔려있는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델텍이 베네수엘라 돈세탁에 연루되지 않았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델텍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이 같은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많지만 여전히 거래에 유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바로 테더다 라고 주장했네요.
어제 오버스탁 CEO가 블록체인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존의 사업을 매각하고 블록체인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오버스탁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티제로가 2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블록체인 쪽에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현지 시간 토요일입니다. 네,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10% 넘게 하락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빨간불을 켠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아마 요 근래 가격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 네, 빠르게 보도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다시 한번 힘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